어? 설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거 시간 다 되면은 나 여기 벗어나도 어?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토일렛 크로니클 버전 1.1 버전입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데모 버전을 플레이 했었던 거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정식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엔딩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게끔 다른 모든 엔딩들 다 찾아볼 테니까 마음 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의 내용은 화장실에서 어? 뭐야? 어? 어? 무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플레임 화이팅. 이거 정식 때랑 좀 느낌이 많이 달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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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식 때랑 많이 다르대. 데모 때랑 많이 다른데? 도입이? 당신은 2008년 파티장에 있는 화장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실에서 응아를 하고 빠져나가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처음 하는 것처럼 트라이 F? F키를 눌러서 상호작용이 가능하군요. 좋아요.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I lost my magic marker. 마법 사인펜을 잃어버렸대요. 어? 이게 매직 마커구나. 어쨌든 난 급하니까 똥을 싸야겠어. 여기는 고장났고 여기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대요. 어! 자리가 있군요. 자, 빨리 싸자. 좋아. C를 누르면 울을 수 있다는데? 왜 울어? 뭐지? 아, 몸뚱아리가 없어서 우는 건가? 지금 얘가 우는 거는 몸뚱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없네. 화장실에 앉았는데 싸질 못하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어? 나갈 수가 없어요. 아, 일단 똥을 싸야겠다고 하는데요? 나가기 전에? 나 아직 안 쌌어? 싸, 빨리! 아, 문을 잠가야 된다고. 챕터 1? 일단 울면서 싸자. 옆에 아까 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휴지가 없어서 휴지 좀 달라고 하네요? 여기 손? 하하하! 네가 가져가 보시지! 미안해. 자, 그럼 나는 아 맞다, 난 못 싸지. 뭐야? 떠나지 말라고. 왜 이런? 야, 근데 얘 네일 했는데 손 되게 이쁘다. 여자 손인 줄 알았는데 우는 소리 들으면 또 남잔데 목소리가 걸걸한 건가 그냥? 이제 일어나. 떠나지 말라는데 그럼 진행이 안 되잖아. 어 뭐야? Make him leave. 그가 떠나게 만들으라고? 문이 사라졌어! 이건 뭐지? 그 자리에 시계가 생겼는데 아우치 빼봐! 어? 이런 거 다 꺼낼 수 있네요? 안에 뭐가 있나? I belong in the trash. 나는 쓰레기에 속해 있어? 쓰레기통에 있다고? 뭔 소리야 왜? 저기요. 야! 'Don't show them where it.' 이거 젖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 보여주지 말래. 젖었다. 어? 스페이스로 점프가 가능하다고 여기 쓰여져 있네요? 여기에다가 어? 어? They watching. 그들이 지켜보고 있어. 카메라가 생겼어요? F키를 눌러서 시간이 다 됐는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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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16개 중에 6번. 촉소가 당신을 부셔버렸습니다. 이 화장실에 갇힌 미스테리한 현상을 풀지 못했습니다. 어? 방금 뭐였지? 백룸 같은 곳이 잠깐 보였는데? 와, 엔딩이 16개야? 그걸 다 찾아야 돼? 자, 일단 안고? 잠그고? 열고? 얘한테 휴지 줄 준비. 어?
저 똥휴지도 휴지 판정인가봐. 이 사람이 화장실에서 떠나게 만들어야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걸까요? 어? 저기 뭐라고 써있어? Take? Take? Care? Of him? 어? 이거 넘어볼 수 있... 아, 다른 화장실 칸을 엿보려고 하면 안 돼. 이 각도에서는 말이지. 어, 이해했어요. 난 멈출 수가 없어! 아, 미안. 아, 진짜 미안해. 아니, 나 멈출 수 있어요. 나 이제... 안 엿볼 수 있어! 아! 우와! 어? 시도 횟수가 계속 늘어나네요? 세 번째 시도. 잠그고? 자, 똥휴지. 자, 이걸 보고 여기서 일어난 다음에 열고 나간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걸 젖게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쪽지가 생긴단 말이야? 그들이 보고 있어! 하면 이제 카메라를 얻고? 어머! 나 진짜 다리밖에 없는 애였어? 내 엉덩이! 그리고 숫자 2번이 적혀있네요? 뭐지? 어? 챕터 2로 넘어갔어요. 챕터 2가 있어? 바바바밤밤밤바밤바밤. 이거 명품 감정할 때 나오는 부금 아니야? F키를 눌러서 촬영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뭐야 이 삼각대 꺼져. 찍어도 사진이 안 나오는데? 어? 저기 왜 열려있냐? The care is... 아, cake is a lie. 이건 포탈 패러디네요? 케이크는 거짓말이야. Kill him! 그를 죽여버려! 우클릭을 누르면은 안전핀을 뽑습니다. 첫! 미안! 아이야!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우! 자살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터져요, 이거? 아니, 그리고 이분 수류탄, 어? 아, 이거 계속 백룸 같은 게 살짝 보이는데, 제시도 할 때, 저 백룸으로 순간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좀 움직여볼까?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게 로딩 화면은 절대 아닌 것 같거든?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보면은, 그를 보살펴라. 이거 어떻게 열지? 엉덩이. 이렇게 하면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지고. 빠바바바바바바바. 이거 어떻게 열어? 이거 원래 열렸었는데? 나한테 뭐 줄 거 있어? 이거? 이거? 고맙다고? 쓰레기를 줬는데? 아, 수류탄을 이때 주면 되는 건가 봐. 자, 일단 핀 뽑고. 아이 개새끼! 아, 왜 이렇게 빨리 터지냐고! 어? 아, 야, 확실히 백룸에서 움직일 수 있어. 봤지, 봤지. 백룸에서 이렇게 화면도 돌릴 수 있었고, 움직일 수 있었는데, 뭐지? 뭐지? 어떻게 하면 백룸 쪽으로 빠지려나? 자, 이번에야말로, 개빠르게. 이거 그냥 줄까? 핀 뽑지 말고 그냥 줘보자. 궁금하다. 이걸 벽 쪽에다가 던져보래요. 여기? 아우! 오! 뭐야 이거? 공허 속으로 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겼다는데? 챕터 3! 나니? In case of emergency, 응급상황 시 쓰시오. 노란색 문 한정입니다. 안 가져가져요. This joke was taken down. 이 농담은 실패한 농담입니다. 안 웃기기 때문이죠. 왜 떨어져 있지? 여기 뭔가 좀 수상한데? Step only라는 DLC를 갖고 있어야지만 여기를 갈 수 있대요. Go to the store page. It's free. 공짜라고? 아니 진짜야? 진짜네? 좀 나중에 가자. 일단 DLC를 얻었고. 여자 화장실. 무서운 문자. 챕터 4. 난 핑크색 벽을 예상했었는데.
무서워. 왜 이런 게 있어. 짜증나게. 누가 쳤노, 여기. 어, 설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거 시간 다 되면은 나 여기 벗어나도. 어? 아니, 나 바나나 껍질이 있어가지고, 어, 뭐지 하고 가까이 갔는데 밟고 죽었어. 어, 뭐야? 어, 어이없어! 아, 거참, 어, 여기, 아, 씨! 아, 움직였는데, 이거, 백룸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아, 너무 궁금하다, 저거. 뭐, 어차피 시도는 많으니까. 천천히 하자고. 일단은, 1번 엔딩부터 차례차례 한번 찾아보자. 저 챕터를 넘어가면 좀 후반대에 있는 엔딩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를 보자고. 지금 가늠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 가장 먼저 나 이 전기줄 계속 건드린 감전사 할 것 같아. 그치, 엔딩 1번이죠? 어? 아니! 아이씨, 또 백룸 잠깐 보였어. 이, 저기 들어가자마자 점프하면 되나? 아니, 나 갑자기 궁금한데. 뭐야! 전기줄이 고쳐져 있는데? 아이, 깨! 어? 아유, 깜짝이야. 전선은 새거 씁시다. 저렇게 고쳤으니까 폭발을 하죠. 자, 스킵을 누르고 점프 해볼게요, 점프. 아, 안 되네. 어? 드라이버가 생겼어요. Sorry for the last time. Now it is fixed. 마지막 사용자분께 죄송합니다. 이제 고쳤습니다. 아니잖아요, 이씨. 고쳤다며! 자! 으앗! 아, 이게 뭐지? 저 백룸으로 가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진짜 모르겠네. 일단 죽으려면은 요거 건드리면 죽는다 이거지. 그리고 드라이버. 어? 이거 갖다 대니까 바로 사용되네? 챕터 2로 안 넘어가도? 이걸로 이 거지 같은 변기를 부수자. 당신은 화장실을 부숴서 화장실에서 강퇴당했습니다. 그래요. 뭐지? 그럼 좋은 거 아니야? 해피엔딩인데? 아! 이 백룸 씨. 내가 변기에 들어가서 앉아있지 않는 이상 시간 제한이 없어지는데 그냥 여기를 폭파시켜보자. 열려? 꺼져. 바로 넘어가지네요? 그리고 시계가 없어요. 나 왜 이래 이거. 야, 좋다. 이제 시간 제한이 없다. 시간 제한이 없어. 바나나 조심하시고. 공중 화장실 규칙. 조커 춤추지 마세요. 이건 뭐야? 점점점. I couldn't come up with가 무슨 뜻이지? 아, 뭘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 서! 조커 짤을 넣었어. 그래도 다른 규칙이 절실히 필요한데? 아, 뭔가 규칙을 쓰고 싶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이렇게 했나보다. 어? DLC 적용됐나보다. 열린다, 이제. 무서운 문자. 무서워. 이건 문짝이 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너무 어둡다. 이것도 바나나 껍질이에요? 허, 무섭네. 어, 이거 왜 이래, 진짜. 아, 나 무서운 거 진짜 너무 싫어. 이 사람 죽어 있는데? 잠깐, 뭐라고 써있는데 안 보여. The worst toilet in Scotland.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최악의 화장실이래. 어? 그리고 제 머리통에 노란색 9가 적혀있어. 이거 숫자야? 아, 노란색 9. 야, 아까 그 사진 찍혔을 때, 내 엉덩이 사진 찍혔을 때 사진에 파란색 2 있지 않았냐? 파란색 2였던 것 같은데? 일단 적어놓자. 그리고 빨간색에서 볼 수 있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 건가? 이게 빨간색 숫자 힌트 같은데? 우선 얘 손에 뭐가 들려있거든? You died from cringe가 뭐지?
아, 쪽팔려 죽음. 어? 초록색 9다. 엔딩 69번째. 자, 일단 초록색 9.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갈피를 못 잡겠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얘한테 이걸 주는 거죠. 진짜로 얘를 죽여봅시다. 혀! You killed your partner. 뭐야, 파트너를 죽여서 게임이 끝났네? 파트너를 죽이면 게임이 끝나는구나. 아, 아, 백놈 씨. 방금 로딩 글자가 주황색 6이었다고? 어? 6 2 9 9 빨간색 뭔지 모르고 보라색 뭔지 몰라. 빨리 찾아보자. 이게 매 판마다 바뀌는 거는 아니겠지? 빨간색 숫자가 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보면. 후레쉬를 비춰보자고? 난 후레쉬가 없는걸? 왼손잡이 보라색? 아니, 이건 그냥 비친 모습이잖아, 이 비친 놈들아! 어? 시계 부서진 걸로 볼 수 없냐고요? 뭘로 이렇게? 이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쓰러진 쓰레기통 비친 보라색 빛이 숫자 7로 보이는 건 나뿐인가? 너뿐인 것 같아. 수류탄을 저기에다가 던져볼까? 그 빨간색 숫자 있는 칸에다가? 어? 이것만 멀쩡한데? 잠깐만. 맞아, 이게? 야, 확실히 얘만 좀 다르기는 하거든? 어, 맞나? 빨간색이 8이면. 뭐야? 체크가 체크메이트의 체크야? 뭐야 이거? 지금 나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 그 효능이 없는 것 같은데? 낚시용인가 이 방?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숫자가. 드라이버로 도끼를 뜯자고? 안 돼. 에? 뭐야? 가져갈 수 있는 거였어? 엥? 이렇게 간단히? 어? 아, 그냥 금방 가네. 오로지 노란색 문에만 사용하라고 했었는데. 어? 야, 이거 노란색 문으로 바뀌었어! 이걸 들으니까. 대박. 어머. 노움이 빨가벗고 있네? 우클릭을 누르면 노움을 얻습니다. 어? 아니, 뭔 다 터져. 아, 썩을. 아, 왜 안 떨어져? 저리 가. 아이, 리겜해야겠다, 이거. 어? 잠깐만. 야, 리스타트하고 천장 보면 뭐 써있어. 어? 뭐라고 써있는 거지? 아니, 내 굴링? 굴리블? 굴리블이 무슨 뜻이야? 잘 속는? 속기 쉬운? 그를 잘 돌봐줘라. 아, 나 응 꼽았어. 아, 뭐야, 똥이야? 아, 더러워, 씨. 죽어! 어? 노움을 파트너한테 줘보자고? 그럼 챕터 2까지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나,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뭐 더 진도를 뺄 수는 없으니까. 이걸 집으면 이제 챕터 2가 시작이 되고, 일단 얘한테 말 걸면 이제 손을 뻗거든요? 노움을 줘봅시다. 아, 안 가져가져요. 자꾸 이상한 소리 내는데? 이걸로 밑에를 촬영해볼까? 플래시! 반대쪽 화장실 어두운 곳을 찍어봐라. 어! 아, 노란색 1이다, 야! 플래시 키니까 노란색이, 에? 노란색이 1이라고? 잠깐만. 그럼 맨 처음에 있던 로딩은 뭐였어? 로딩은 주황색이었다고요? 그러면 주황색이 6이고 파란색이 2고 보라색은 모르고 빨간색 8이고 노란색 1이고 초록색 9. 이제 보라색 이렇게 노가다 하면 맞출 수 있는 건가? 어? 체크는 1도 필요 없고 그냥 숫자가 맞으면 알아서 풀리네. 야, 보라색 5다.
뭐야? 뭐야? 어? 파티장으로 온 거야? And that's all. You're back at the party. 파티로 돌아왔어. 진엔딩? 근데 파티가 애들이 다 마네킹인데? Disappointed? 실망했어? Sorry if you didn't get all the answers, but at least it was fun. 그래도 즐거웠잖아. Oh, and I think I owe you one more ending. Here. 뭐? 당신은 파티에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을까요? 11번째 엔딩. You can walk around if you want. And then just press Q when you're bored. Q? The end? What the fuck? 아, 수박 꿈 엔딩? 야, 이젠 스킵도 안 돼. 이거 진 엔딩이야, 그러면? 어, 파트 1의 엔딩이었대요, 방금 그게. 이거부터 미리 하자. 2, 1, 6, 5, 9, 8. 여기 나가면은 파티 엔딩이니까. 아, DLC를 진짜 가볼까? DLC? You are here. Step only. 여기는 DLC고 여기는 Toilet Chronicle 메인 게임이래요. 아니 근데 다른 엔딩 그니까 DLC는 우리가 보던 그 16개 봐야 되는 16개 엔딩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거를 진행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린 엔딩을 아직 다 안 봤잖아. 어떻게 다른 엔딩을 봐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진행합시다. 여기로 와서 챕터 6 스텝 온리. 이거 누가 그랬어? 어? 어? What? 어? 100넘으로 빠졌어. 저 버튼이 100넘 버튼이야? 아 여기네. 글리블 속기 쉬운. 내가 봤던 장면이 여기야. 여기 어떻게 들어가? 아니 어떻게 들어가가 아니라 여기 쥐 잡는 곳인 것 같은데 저기가 하얀색으로 빛나고 있어. Shift 눌러서 달릴 수 있어요? 아 깜짝이야! 뭐야 징징이야? 징징아 너 여기 있어. 느려 이동 속도가. 어? 조작. 아 엔딩 16개 중에 15번째네. 아 엔딩에 포함이 돼있구나 DLC가. 그게 뭐야? 백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 그리고 시작이 여기서부터네? 화장실에서 우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No. DLC 계속 보자. Make funny noise. 웃긴 소리 내기. 버튼. What? But. 버튼에서 니 빠져서 버튼 엉덩이가 됐네요. 으이야. Turn into a mouse. 뭔 소리지? 어? 대박. G로 바뀌었어. 이거 먹으면 죽는 건가? 아! 헐. 뭘 기대한 거야? 배드 엔딩. 13번째 엔딩. 야, G로 변한 다음에 그러면 백룸을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점프가 되나? G로 변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변신. 점프가 되기는 하는데 점프력이 엄청 낮아요. 어? 이거 그 시계다! 이거 못 올라가는데? 이렇게 좁은 틈도 들어갈 수 있어. Dear Diary. 친애하는 내 일기장에게. 오늘 누군가가 내 모든 물건,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물건에 풀칠을 했다? 뭔 소리지? 카메라랑 그 두루마리 휴지 하나? 아, 그 두 개만 안 붙였다. 그 두 개만 풀칠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풀칠을 했다. 일단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걸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야, 지금 전부 다 풀칠이 되어 있어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 카메라랑 휴지랑 고정이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오 됐어! 이러면 밑으로 빠지나? 그렇지! What? 징징이가 나타날 테니까 일단 여기로 가보자.
오! Who are you? 사람? 쥐? 일단 본질은 사람? 그럼 증명해봐! Human. 뭐야? 이거 먹으면은 쥐가 된 거일 거 아니야. 먹지 마. If you wish to be a mouse, 쥐가 되고 싶으면 쥐처럼 먹으세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젓가락을 집으세요. Read. 읽어. Toilet paper. 휴지. Advice. 충고? 뭔 소리야? 젓가락을 하나씩밖에 못 드는데 이거 먹어볼까? 먹었어. 아 뭐야! 쥐엔딩 됐어. 당신은 쥐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굿엔딩. 설마 여기에 휴지 갖고 오라고 하는 건가? 어? 여기에 휴지 갖고 와야 돼? 징징이 나온다. 어어! 저기 어떻게 가? 징징이가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빠른데? 쥐로 변한 다음에 이 휴지를 들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자, 핫! 버튼 누르고 이걸 집어서! 그렇지! 왓! 어, 휴지 개 커. 같이 들어갈 수는 있나? 어, 그래도 휴지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이기는 하네. 여기에다가 놓으면은 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오! 오! 어? 아, 휴지 뒤로 숨어서 어? 나 손이 아 진짜 쥐가 됐네? 어제 휴지 뒤로 숨으면은 징징이가 반응을 안 하네. 그래서 나 휴지가 없어. 그 짓을 다시 해야 돼. 아, 무서워. 자, 점점 진리에 가까워지는 느낌이죠. 가자. 와! 자, 징징이를 계속 가린 상태로. 어, 양쪽에 치즈가 안 걸리겠지. 들어왔다. 어? 징징이 사라졌어. 여긴 어디지? 아무것도 안 집혀져. 왜 사람이 죽어있노? The end? What? 뭐야? 여기 스토리 같은 거 없어? 아 뭐야? 아 나 다리 아 나 다리만 있었어가지고 아 저게 연결되면서 끝났어. 아 뭐야 진짜 구려. 아 뭔가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기대도 안 하긴 했는데 진짜 구려. 마지막 엔딩인 거야 이게? 끝나 불었네요. 그래서 저게 몇 번째 엔딩이냐고 이 스바라시야. 일단 DLC에서 볼 수 있는 엔딩은 그럼 다 본 건가? 쥐로 변해서 파트너한테 가보자고? 좋은 생각인데? 근데 사람이 돼서 돌아왔어. 아, 옆방에 다른 물건을 들고 갈 수 있냐고? 그럼 가장 유용한 수류탄을 들고 가보자. 어, 밑으로 꺼졌다. 수류탄 밑으로 꺼졌어. 너도 꺼져! 오케이. 왓! 뭐야, 손은 그 와중에 또 사람 손이네? 이거 징징이한테 수류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제작진도 예상을 못했을 거야, 아마. 오! 징징이 강해! 징징이 수류탄 정면으로 맞아서 위로 점프 했는데도 살아있어. 아니 마지막 엔딩 어떻게 보는 건데? 16번 엔딩? 아, 휴지랑 같이 들어가서 같이라고? 아,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 근데 나는 휴지랑 같이 들어가면 안 다칠 거라고 그냥 혼자 짐작을 했어. 시도해볼걸. 의심 가는 건 전부 다 시도를 해봐야 되네. 넣고
어, 갇혀지네. 어, 꺼내줘. 당신은 갇혔습니다. 최악의 엔딩.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안 본 엔딩이 몇 번, 몇 번, 몇 번이 있지? 5, 7, 9, 12? 빠바바밤, 빰빰, 빠밤, 빠바밤. 신분명품의 시간이 돌아와서요. 파트너야, 카메라 돌려줘! 어? 야, 좀 기상천외한 것들 생각해봐. 뭐가 있을까? 파티장의 노움을 들고 나가보라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지도? 노움? 어? 노움! And that's all. You're back at the party. 노움이 여기 놓여져 있는데? 갖고 같이 나가니까? Oh, and I think I owe you one more ending. Here. 아, 뭐야! 12번째 엔딩이야! 너의 파트너와 같이 탈출했대. 자, 그래서 이 남은 엔딩 또 뭐가 있지? Thanks. Thanks not이라고 적혀있는데? 하지 말라고? Stop. 어? Please don't do that again. 어? 화낸다, 화낸다. Stop. 울루루루, 울루루루. 호. 호. 왜 너 휴지 좋아하잖아. 가져가. Stop. 오, 뭐? 당신의 이웃을 겁나 빡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두개골을 박살내버렸죠. 두개골이 아니라 골반이었구나. 이거 참 유감. 자, 9번, 12번 엔딩을 봤습니다. 이제 5번 하나 남았나? 힌트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일단 촉수가 나와야 된다고? 아! 촉수한테 수류탄을 던져볼까? 던져. 오! 대박! 와! 초밥! 와! 촉수 초밥! 이거 어떡하지? 야, 그리고 5번째 엔딩은 촉수가 나왔을 때 뭘 해야지 볼 수 있는 엔딩이라며 촉수가 사라져버렸는데? 이거 파티에 가져가자고? 뭐만 하면 다 가져가지? 여기 있는 모든 오브젝트 다 가져갈까? 야, 촉수를 불러서 뭔가를 해야 엔딩 5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뭘까? 자살? 걔한테 죽느니 그냥 자살을 택한다? 할렐루야! 어? 아, 수류탄을 들고 있다가 죽는 거는 다른 엔딩이고 이 엔딩은 수류탄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죽어야지 5번 엔딩이 나오네요. 자, 내가 안 본 엔딩이 있나 한번 볼게요. 레이터요. 엔딩 제로가 있어요. 엔딩 제로랑 숨겨져 있는 도전 과제 3개. 뭐지? 어떠한 해답도 없이 화장실을 떠납니다. 아, 화장지 안 주고 그냥 나가면 나가지나 본데? 나가자 이제. 엔딩 제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똥 싸고 나왔어요. 자, 이제 숨겨져 있는 엔딩 말고 숨겨져 있는 도전 과제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에서 징징이 메모 꺼낸 사진이거든 이게? 어? 이거! 어! 이거네! 징징이 포스터. 어! 달성됐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야, 핑크색 숫자가 여기 써 있었네. 어? 이거는 DLC 쪽인데? DLC 쪽 히든엔딩인가봐. 젓가락을 계속 들고 뭘 하려고 하면은 도전과제가 달성되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뭐 어떻게 하라고. 젓가락 도전과제가 과연 뭘까요? 문어 초밥을 여기까지 갖고 오자고? 아 진짜 초밥 갖고 와서 먹어야 되는 건가? 진짜로? 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이 게임이라면 충분히 그럴듯해. 자, 들고 왔어. 근데 이거 쥐구멍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커가지고. 들어가냐? 절대 안 들어가, 절대. 아... 야, 나 진짜 모르겠다. 아, 누가 공략 좀 알려줘. 젓가락을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니까 깨졌다고요? 아 뭐야, 들었다 놨다 하니까 깨졌어. 어? 내가 초밥에 가려지면 날 인지를 못하네?
정답. 잠긴 문 앞에서 노가다라고? 아니 진짜로? 이거? 이렇게 계속 사모님하는 거라고요? 어? 그러게? 점점 화낸다. 주인공이 점점 화내. 아! 아 지금 리듬 타고 있어. 쿵쿵차 쿵쿵차 위위위위라큐. 도전과제 달성했어요. 자, 숨겨져 있던 모든 도전과제들 전부 다 달성했습니다. 엔딩도 숨겨져 있는 것들 전부 다 봤고, 파트 1 토일렛 크로니클의 공식 엔딩도 봤고, DLC의 공식 엔딩도 봤어요. 토일렛 크로니클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뭔가 좀 어정쩡하게 끝나는 것 같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종료.